둘, 셋. During my speech. Hello everyone, my name is Lily. Today is our speech contest. My speech title is The Danger of Global Warming. For me, global warming is dangerous to everyone, especially to the living things. My father plays soccer very, very good. My sister cat, very, very goo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peech, right? 나감이 나만의 능력을 개척해 겁내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있잖아 세상을 위해 수호신의 모든 지혜 그 속에 만들어가는 푸른 세계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 기다려 저서를 만들어 사랑을 나누며 이런 저런 풀지 못한 사건 또 한 번 역경이 찾아오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전 눈부시게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they devoting full time.누가 아직까지 서 있어? 종 쳤잖아! 뛰지 마. 빠르게 천천히 가, 빠르게 천천히. Don't speak Korean, only English. 왜 남겼어? 다음부터 깨끗하게 먹어. 알았어? 알았어. 백지로 점호 준비 끝! 백지로 점호 준비 끝! 백지로 점호 인원 보고, 총 1학년 3명, 여래부 번호 하나, 둘, 셋! 점호 인원 보고, 점호 Hi student, congratulations and see you next time. Thank you. 안녕 얘들아, 나는 앤쌤이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나를 잘 따라주고 좋아해주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주고 캠프를 끝마쳐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선생님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좋은 추억, 좋은 기억 많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 더 보자 우리 애들. 안녕, 선생님이 사랑해. 엘라 안녕, 라이스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헤어질 시간이네.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너희들 덕분에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동안 나랑 잘 지내줘서 고맙고 나 잊지 말고 한국 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보고 겨울캠프에서 또 보자. 졸업 축하해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셀리쌤이야. 우리 7월달에 처음 만나서 소먹소먹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됐어. 이제 8주 동안 타지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고 많았어. 그리고 특히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수업에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될 텐데 건강하게 보내다가 겨울 캠프 때 만나서 행복하게 잘 놀아보자. 안녕, 졸업 축하해. 얘들 안녕, 마이크 쌤이야. 벌써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갈 시간이네. 캠프 기간 동안 쌤 말 잘 들어주고 같이 재밌게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한국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겨울 캠프 때 다시 보자. 안녕, 졸업 축하해. 얘들 안녕, 알렉스 쌤이야. 우리가 벌써 만난 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잘해주고 다 같이 잘 지내줘서 쌤은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 한국 가서도 지금처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때 만난다면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길 바래. 얘들아 안녕, 졸업 축하해. 안녕 얘들아.
처음 캠프 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네한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인 스타쌤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면서 다짐을 해. 근데 학습관만 오면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맨날 잔소리하고 그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선생님 미워하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 캠프 때 보게 된다면 선생님도 더 나은 사람으로 너네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여기 봐봐. 그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을 캠프를 못해서 굉장히 이번 캠프가 의미가 있었던 캠프였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원장님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캠프였는데, 이제 졸업식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겠지만은 공부에는 끝이 없는 거야. 한국 돌아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랬지. 11시니 12시니 심할 때 13시니 있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집에 가니까 좋지. 밥 많이 먹고 남기지 말고, 그리고 다음 캠프에 친구하고 친척들하고 꼭 같이 와. 알았지? 졸업 축하해. 안녕. 또 보자. 바이바이. See you next camp.